롯데는 팝니다. 여성의 능력은 키우고 육아의 부담은 줄이고 일터는 더 자유로워지고 일과 가정
일로와, 목욕하러 가자. 일로와. 해야 되는데 어디 가져가려고? 우와, 이게 아늑하지 않냐? 니, 야 소울아 너 뭐 갈래? 자, 포근한 분위기를 위해서 담요를 털을 느껴주면서. 장소에 대한 공포감을 없애주지. 어디가? 어? 어디가? 이제 좀 편안해졌어. 그래, 여기 뭐 안 무서운 듯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일직선으로 만드시고 길쪽 안
버티실게요. 그냥 배 탄탄한 느낌을 받으셔서 있으실 거예요. 두 번째로는 8살 여자분들의 가장 그냥 배 탄탄한 느낌을 받으셔서 있으세요. 두 번째로는 여자분들의 편안하게 내려오신 상태로 주변 대과 팔뚝이 되어주세요. 빨리시는 똑같이 느끼실 수가 있어요. 편안하게 내려오시는 상태로 보시면 팔뚝이 덜덜덜덜 빨리시는 똑같이 뒤로 돌아서도 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뒤를 돌리신 상태에서 편안하게 똑같이 뒤로 돌아서도 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들어주시면 뒤로 돌리신 상태에서 팔꿈치가 편안하게 뒤로 엉덩이를 살짝 들어주시면 팔꿈치가 떨리시는 거 느끼실 수 있으시고요. 자, 이번에는 다리를 푸는 동작을 보여드릴 건데요. 하늘을 보시고 누우신 상태에서 다리를 푸면 이번에는 다리를 푸는 동작을 보여주시면 돼요. 종아리가 가다리 하늘을 보시고 내려놓으신 상태에서 다리를 하늘을 나눠주실 거예요. 모아주시면 종아리가 바닥에 닿도록 내려놓으신 상태에서 하늘을 바르게 누워 계시면 다리가 점점 시원해지시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이렇게 누워 계시면 다리가 점점 시원해지시는 느낌을 안녕하세요. 집에서 할 수 있는 스피닝 바이크 스피닉스를 저와 함께 단계별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집에서 할 수 있는 스피닝바이크 스피닉스를 저와 함께 단계별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집에서 할 수 있는 스피닝 바이크 스피닉스를 저와 함께 단계별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어, 나 색깔이 돼 있냐? 나 맞나? 안녕하세요. 네, 저 역시 또 오거든. 예니스 남순 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 그거 다져, 저거 도저 다져 있는 거잖냐.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분 아니죠, 그분? 집에서 할 수 있는 스피닝 바이크, 스피닉스를 저와 함께 단계별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내 채팅 아 거울 뒤에 배치할수록 그 방이 좁아가지고 아 일심천 일심천은 뭐 웬만한 BJ 일심천 형님은 일반 이 웬만한 BJ보다 네임드네. 일심천 BJ는 몰라. 다리 사이에 끼신 상태에서 엉덩이를 이렇게 조이시면서 들으실 거예요. 네, 이때 허리에 힘이 들어가도록 최대한 위로 번쩍 들어주세요. 이 상태에서 버티시면 허벅지 안쪽과 괄약근, 또 아랫배, 코어 근육까지 힘이 들어가세요. 집에서 하시기 굉장히 쉬운 동작이죠. 이제는 천천히 내려오셔서 다리를 살짝 푸셔서 긴장을 푸셨다가 다시 반복해서 올리시고 이때 최대한 이쪽 가동 범위가 최대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번쩍 들어주시면 허리, 아랫배, 코어 근육 강화에 도움이 많이 되세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내리시고 다시 올리셔서 오늘 약간 야한이 조여주시고 제가 자, 이 상태에서 벌리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꽉 조여주시면 요가가 이제 그 훨씬 더 효과적으로 매달려서 가능하세요. 오늘 그거 천천히 갔어. 위에 요가복이 너무 무리하시면서 운동하시는 거는 허리나 상해가 입으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만큼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돌아가지고 노출돼. 나의 소중한 부위가 자꾸 노출되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꺼내게 돼가지고 있잖아. 매달리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어머나 이러면서. 근데 이제 여자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냥 여자밖에 없었지만 그렇다고 내가 당당하게 내놓을 순 없잖아. 다시 그렇게 한다고. 진짜 부러웠어. 내가 발견 못했으면 내놓았을 거야.